앞서서 진짜 이소룡을 보는 것 같은 완벽한 피지컬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어요. 피지컬 10에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지. 네. 시즌 2에 이제 일부 대본을 받자마자 네. 아, 감옥에 있는 독이 그리고 운동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좀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독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 마지막 인생의 상이탈이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었군요. 아, 네,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찍었는데 또 멋지게 또 찍어 주셔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나왔던 이제 보도 자료 중에서 감독님께 굴려도 좋고 메다 꽂아도 좋다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좀 굴려지고 메다 꽂으신 그 소감이요. 네. 감독님도 그 말씀 듣고 이재훈 배우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진짜 그럴 줄 몰랐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시즌 1의 작품이 잘 돼서 2의 연출을 맡 는다라는 선택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기 있는 감독님의 선택에 저는 지지를 보내고 싶었고 그리고 배우로서 제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이 드라마가 단순히 그냥 스토리로서만 가는 게 아니라 액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코믹도 있고 모든 다채로운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응집이 되는 드라마이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생각하실 것도 많았을 텐데 저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감독님이 생각하고 꿈꾸시는 그런 영상을 담아내는 어떤 배우로서 진짜 나를 뭐 굴리고 매다 꽂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줄은 네.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정말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연출을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도 어떻게 보면 작품에 대한 경험이 여러 번 있을 텐데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 열정 어마어마합니다. 네. 열정 가득한 우리 감독님과 배우가 만난 느낌인데 지금 김은성 씨도 지금 첨언을 하시려고 마이크 드신 건가요? 예, 그 네. 저희가 처음 만나서 우리 배우들끼리 약속한 게 이단 감독을 돕자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이 장편 드라마는 사실은 혼자서 만든 건 처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품이니까 그래서 모토는 이단을 돕자. 물론 저는 초심을 잃고 짜증을 많이 냈지만 다른 배우들은 정말 잘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아, 멋집니다 정말.